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이게 뭘로 보이실까요? 바로 여기가 혀입니다. 여기가 원래 목젖이 있어야 될 자리겠죠. 그리고 이쪽은 뭔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. 근데 다 잘라냈죠. 목구멍을 이렇게 살벌하게 도려냈습니다. 그런데 왜 저를 만나러 왔을까요? 바로 큰 수술을 했는데도 숨쉬는 게 오히려 더 무흡증이 더 심해져서 양압기를 쓰라고 했는데 도저히 쓰지 못해서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. 자, 이 목구멍이죠. 아까 이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뽕 완전히 뚫어놨었죠. 이분은 이 틈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꽉 막혔어요. 그러면 분명 여기 뽕 뚫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런 분도 바이오가드 하고 좋아졌습니다. 이유는 여기로 숨쉬는 게 아니잖아요. 이 구멍은 밥 먹을 때 쓰는, 물 마실 때 쓰는, 말할 때 쓰는 구멍이잖아요. 이 구멍은 숨은 저 뒤로 다녀요. 뒤로. 근데 왜 여기를 뚫었느냐. 이게 일반적인 목구멍의 형태죠. 왜 일반적인데 왜 코를 굴까? 보면 이분의 혀는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저 뒷벽, 목에 붙어있는 이 뒷벽이 보면 가깝게 붙어있죠. 굉장히 좁습니다. 그래서 이 목구멍은 일반적인데 혀가 내려오면서 여기를 꾹 누르니까 이런 호흡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. 이분도 보면 여기가 답답하죠. 목젖이 이렇게 있고 저 뒤로 목벽이 보입니다. 그리고 저런 커다란 혀가 턱 가로막고 있습니다. 이러니 자는 동안에 쭉 내려가서 눌러버리니 숨이 잘 안 쉬어진 거죠. 이분은 와,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목젖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목젖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이게 오랜 세월 하면서 이 목젖이 이 혀 아랫부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쭉 늘어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을 계속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코골이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입니다. 그런데도 바이오가드하고 노 프로블럼, 문제 없습니다. 분명 여기 다 도려내자고 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분은 수술을 두려워해서 안 했습니다. 이분도 보면 목젖이 이렇게까지 늘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. 보통 목젖 이만합니다. 근데 이만큼이나 지금 둘 이만큼이나 늘어났으니까 이분도 엄청난 코골이 경력자겠죠. 근데 단순한 코골이 이런 코골이는 절대 이렇게 안 생깁니다. 이런 목젖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숨이 아래로 빨려 들어간, 그러니까 이 목젖이 아래로 쭉 끌려 내려가는 기도 협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목젖이 이렇게 늘어지고 기도가 이렇게 좁아도 이처럼 깨어있을 때, 잠자지 않을 때는 숨 잘 쉬고 이렇게 숨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냥 편안하게 쉽니다. 그냥 편하게 숨 아무 문제 없이 쉬고 있는데 왜 여기를 도려냅니까? 왜 여기를? 이렇게 다 도려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? 이걸 이렇게 다 잘라내면 삼킬 때 이게 모자라잖아요. 그래서 한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미세한 틈이 잘못해서 딱 생겨서 기도로 톡 들어가 버리면 사례 들린 거죠. 보통 사례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사례들입니다.
그래서 이런 수술하신 분들이 국물을 못 먹어요. 그래서 수술 하면 왠지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고생한 것에 비해서 부작용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.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왜 재발을 하느냐. 그래서 사람들은 아 흉터가 점점 살이 자라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분 수술한 지 20년 됐대요. 안 내려와요. 근데 왜 재발했을까요? 이게 주범이 아니고 이 혀가 그냥 이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실제 목 벽하고 혀하고 만나버려요.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. 얘하고 얘하고 붙지 않게 떨어뜨려 놓는 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양압기를 써서 이 공기 벽을 친다는 건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. 혀가 얘하고 일정한 거리만 두면 됩니다. 그거를 입안에 착용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떨어뜨려주는 거고 이 기구는 입 안에다 끼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어서 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. 단지 그냥 입안에 끼면 다 효과 보는 것도 아니고요. 턱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 이유가 혀가 늘어지는 만큼을 고려해서 당겨주는데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구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수술은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요. 편도가 이렇게 커서 기도를 꽉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평상시에도 불편해요.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뭘 마시기도 뭘 삼키기도 불편할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때 수술을 먼저 고려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는 수술은 웬만하면 맨 마지막에 하다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수술이어야지 아 내가 귀찮아 매일 어떻게 저걸 끼고 살아 그런 마음으로 수술 붙여 덜컥 했다가 아 낭패를 보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혀가 목구멍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.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. 결코 이 목젖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. 왜 수술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